1982년 3월 27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네, 1982년 3월 27일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인기 스포츠죠. 한국의 프로야구가 출범한 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린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 정열을, 온 국민에게는 여가 선용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을 해요. 이 프로 스포츠 사상 최초로 800만 관중 동원의 기록을 세웁니다. 프로야구 좋아하세요? 아, 다들 좋아하죠. 네. 네. 저 뭐 마산 출신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고 왔죠, 항상. 네. 요 전에는 고교 야구가 이거였는데. 아, 그죠. 아, 그다음에 이제 프로 야구가 네, 출범하고 네.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된 건데 사실 뭐 한국인들의 야구 사랑은 대단하죠. 네. 궁금한 게 처음에 이제 어떻게 프로 야구가 시작하게 된 건지. 네. 1980년에 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됐던 전두환 그 당시 대통령이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조금이라도 멀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 스크린 이런 정책을 펴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대기업들을 끌어모아서 프로야구 구단을 창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에 거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프로야구가 시작된 나라가 되는 거죠. 자, 연고지를 기반으로 팀을 6개를 만듭니다. 서울은 MBC 청룡, 이게 지금 LG 트윈스가 됐어요. 충청 대전은 오비베어스, 지금 두산 베어스죠. 전라 광주의 해태 타이거스, 워낙 많이 이겨서 해태 다이거스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인천 경기, 강원의 산미 슈퍼스타스, 너무 져서 산미 슬퍼스타스라고 불렸어요. 경북 대구의 삼성 라이온스, 경남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 6개 팀입니다. 지금은 몇 개 팀인지 아세요? 지금은 10개 구단입니다. 맞아요. 4개가 더 생겼죠. 옛날엔 네. 6개 팀이 전기리그, 후기리그 해가지고 그 우승자가 코리안 시리즈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네. 진행이 됐습니다. 자, 개막전부터 관심이 뜨거웠어요. 그 당시 짜장면 한 그릇값이 500원이었는데 티켓 값이 일반석 3,000원, 그 다음에 특별석 5,000원이었습니다. 짜장면 10그릇 값을 그래. 가지고 이제 앉게 되는데 네. 이걸 구하지 못해가지고 3만 원까지 안표 값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야, 네. 정말 인기가 뜨거웠던 것 같은데 이 개막전부터 그 기대에 부응할 만큼 흥미진진했죠? 아, 개막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날 동대문 야구장입니다. 잠실구장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거기서 야구를 했는데 삼성 라이온스하고 MBC 청룡이 여기에서 맞붙었어요. 이 경기에서 어느 한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첫 안타, 첫 홈런을 동시에 기록합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네, 바로 이만수 선수예요. 이만수. 네, 이만수 선수가 1회에 안타를 쳐서 1호 안타가 되고요. 5회에 홈런을 쳐서 한국 프로야구 1호 홈런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만수 선수 그 특유의 세레머니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 네, 같은데 네. 이때는 이제 승부의 축이 삼성 쪽을 좀 기울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경기 정말 재밌었어요. 바둑 같은 명국이었습니다. 자, 삼성이 이기고 있었는데 청룡이 조금씩 따라붙어가지고 7-7 동점을 만들고 경기가 연장전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복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투수는 삼성의 이선희 투수였어요. 왼손 투수였고 실업야구 최강 투수였는데 1번 타자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합니다. 네. 2번 타자가 안타를 쳐서 노아웃에 2, 3루. 3번 타자 스트라이크아웃. 4번 타자 투수합 땅볼로 2사에 2, 3루. 찬스가 이제 끝나는가 했어요. 5번 타자가 백인천 선수 고의사고 2사 만루가 됐잖아요. 여기에서 이종도 선수가 나왔는데 투볼 다음에 세 번째 던진 공을 이종도 선수가 받아쳐서 홈런을 만듭니다. 역전 만루 홈런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뭐 경기장은 뭐 흥분의 도가니가 됐어요. 난리가 났겠네. 정말이 첫 경기부터 완전 드라마 같은 장면이 나왔는데 이걸 추진했던 우리 전두환 대통령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좋아. 프로야구 흥행예감 아주 좋아. 아니 근데 첫 경기뿐만이 아니고 첫 해에 정말 흥미진진한 요소들이 참 많았었는데 당시에 MBC 청룡의 네. 감독이자 선수였던 백인청 감독이죠 아마? 네 맞아요. 사할 타율. 와, 너무 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 프로야구 출범하면서 그때까지 네. 일본에서 활동하던 백인천 선수가 MBC 청룡의 감독 겸 선수로 왔어요. 감독도 하고 선수로 뛰었는데 그해 한국 프로야구를 거의 평정합니다. 타율이 4할 1푼 2리고요. 출루율이 5할 1인데 이 말은 뭐냐면 두 번 나와서 한 번은 꼭 출루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지금까지도 이 4할 때 타율은 깨지지 않는 신기록으로 남습니다. 게다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19년 동안 1969경기를 뛰었고 한국 프로야구에 들어와서 2000경기를 채웠어요. 2000경기를 달성한 그 당시 인터뷰 장면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 프로야구가 생겨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전시합을 달성하게 되면 정말 뭐 한
많이 감개무량하고 또한 이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생겼다는 데 대해서 제가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러 팬들이 역시 오늘날까지 저를 상당히 성원해줬기 때문에 말이죠. 이러한 기록이 달성됐다고 봐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이 우리 한국 야구 팬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뭐 전설의 4할 타자. 네. 백인천 선수도 뭐 살아있는 전설이죠. 네. 사실 프로야구에는 정말 화려한 대기록들이 참 많은데요. 박철순 투수 불사조였는데 22연승 이것도 참 대단한 기록이에요. 맞아요.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선수 오비베어스의 박철순 인기 선수. 인기 대단했죠. 네. 22연승을 했어요. 나오기만 하면 이겼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원년에 오비베어스가 우승을 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워서 프로야구 원년 MVP가 되죠. 자, 이제 이번 주 주말에 42번째 시즌 프로야구가 개막전을 엽니다. 자, 또 누가 어떤 선수가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기억납니다. 오비가 베어스였잖아요. 네. 그래서 곰 아이들이 곰 뭐 이렇게 옷 입고 티셔츠나 맨날 하고 돌아다녀요. 제 동생도 그때 이만할 때 곰 옷 입고 돌아다니고 막 이랬다. 아, 네. 어린이 회원이었군요. 네,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